3층 제일 따뜻한갑다. 야, 날 진짜 좋긴 하다, 근데. 에이, 왜 이리 왜 안 내려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영주, 단체 다 풀러? 영주 방송에서 노출 좀 해. 말, 말 이런 옆 형들 깨우라고 이씨. 야야야야야 일어나 빨리. 거짓말 더 잘해요. 말 같지 마. 빨리 일어나. 우리 아빠는 다정하게 깨워주는데 다 아빠 너무. 내가 니네 아빠인 줄 알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아빠. 얘를 깨워. 얘가 다른 형들 깨우지. 자, 말 깨워. 들었다 안 들었죠? 말 깨워. 니를 깨워도 이렇게 하지. 야, 봐봐봐, 저기. 안녕, 모두들. 좋은 아침. 가자, 이제 내려가자. 다친다, 다쳐. 에잉, 개구리잖아. 나 아침 산책해줘, 빨리. 업고서. 뭐해, 이소, 빨리 업고. 내가? 이소, 빨리. 왜, 왜 나야? 빨리 와. 가자. 근데. 점프해. 오케이. 가자. 가자. 네, 더 빨리 내가 빨리. 아니. 잡으셔서 빠져도 돼. 언니, 잡으셔서 빠져도 돼. 던져. 아, 나는 안 돼. 아니, 형이 안 돼. 야, 뭐 아침 뭐 먹을 건데? 즐길 수 있겠어. 누워 그대로. 아, 오늘 날씨 좋다. 와, 미쳤다.
요한아 왜 저기 혼자 있냐 저기? 하나도 지금 여기서 자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는 것도 소중한 기억이야. 나는 오믈렛을 해볼게 얘들아. 넌 지금 셰프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했어. 와, 그림 그렸어. 또 식상하게 스마일 얼굴이나 착해보고. 스마일이야? 얼굴형까지 만들어냈어. 양양동 슈가보. 아, 맛있다. 하늘이는 우유 이렇게 잘 먹는데. 그러니까 우유 먹는 거 같이 크는 게 아니야. 우유랑 줄넘기 나 진짜 겁나 많이 먹었어. 필리버 왔을 때는 1000개씩 했어 진짜로. 나 줄넘기 3000개 썼어. 근데 3000개 썼어. 야, 건이가 너보다 3배 더 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보다 3배 큰 거야. 뭐하지 이제? 야, 그래도 강화도까지 왔는데 밖에 한번 나갔다 오자. 가. 그러면 우리 준비하고 한 2시쯤 나갈까? 그래, 따뜻할 때 나가자. 아, 날씨 진짜 좋다. 일단 나가서 회를 사오는 거를 첫 번째로 하나를 정하자. 장바와 차 끌고 나가서. 그러면 저녁은 회를 먹는 걸로 하고 면허증 있는 권학이 형이 회를 사오고 한 명만 나랑 같이 가면. 그리고 잡는 면허 이 성호가 그러면 운전을 맞아. 하자. 옆에서 형이 보조해줘. 형 맨날 권학이 형 코치해준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야, 어제 못 들었냐고. 형이 하고 형이 야. 보조를 해줘. 좌회전할 때 왼쪽 깜빡이 좀 오른쪽 깜빡이 했잖아. 너 몇 년 차 드라이버야? 몇 년 차냐고? 공동이 몇 차인데? 아이, 몇 년 차냐고? 나와. 형 근데 야, 갔다 온 차 중요해. 몇 차 중요하다고. 야, 몇 년 차냐고. 몇 차 중요해. 지켜줘야 돼. 야, 난 작년같이 8년이야. 그러면 둘이 먹을 것 좀 사와줘,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산책 나가자. 좋아. 가자, 우리 빨리. 갔다 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직 키진 않았어. 그 정도 각도가 괜찮겠지? 아니, 키진 않았는데 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날씨가 되게 좋긴 좋다. 내비 좀 켜봐. 횟집? 근처 횟집? 아니, 아니, 카페부터 가야지. 꽃 봐. 미쳤어, 이거. 여기는 아직 지지 않았네, 다. 와, 시원하다. 다 와가는데? 여긴가? 경치 좋은 데 가서 먹을까, 그러면? 여기 아니야? 와우! 와, 여기 미쳤어! 산이랑 바다는 겹쳐보니까 이쁘긴 하다. 줘봐, 사진 하나 찍어줄게. 저쪽 배경으로 사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햇빛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오랜만임. 약간 광합성이 필요해, 우리도. 애들이 어디 간다 했지, 아까 는데 몰라, 아까 걸어서 가는 거면 저쪽 아닐까? 아니, 근데 확실히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 게 집 안 있는 것보다 집 밖에 나오는 게 훨씬 나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여긴 동화소. 유유. 쟤는 진짜 신기하게 낭만이 참 있어. 와, 진짜 잘 된다. 쓸데없는 거. 스테이크. 얘들아, 이거 봐. If you wanna cash. 이거 봐. 제목 술쟁이 동네. 보여? 야. 어? 아니야. 짠! 나 한번 따라 보고 싶어.
이렇게 따르는 건가? 뭐든 쏟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오. 아니. 오. 흘리면 한 잔 나오겠어. 우리 어차피 다 한 잔 다 못 마셔. 먹을까? 해봐. 벌써 다 집었는 거. 이거. 우리가 일부러 형들 내보낸 걸로 오해하기 딱 좋겠구만. 그게 맞다우. 아, 와인 왜 이렇게 맛있냐? 야, 뭐라 형 바뀐데? 해를 좀 끌까? 해를 좀 끌까? 아, 좋다. 마실 갔다 올게. 무드폼 미쳤다. 와, 지금 날씨에는 여기 온수풀이어서 여기 발만 담그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아휴. 엄마, 살려줘. 똑같아! 아씨. 아, 좀 낮은 날 잡나? 아, 그냥 앉아야 돼, 내가 보기엔. 봐, 그냥 맞아? 앉는 게 맞아. 나 간다. 나 간다. 응, 여기 앉아봐, 여기 나. 아니, 여기 앉아봐, 나. 여기. 아, 여한은 귀여워. 아, 좋아. 아, 이게 더 좋다. Cheers. 눈이 좀 부시긴 한데 좋다. 오늘 물 색깔도 왜 이렇게 예쁘니? 버려야겠다. 혼다. 야, 슬슬 산책 갔다 오자. 그래도 강화도 온 김에 여행은 한번 하고 가야지. 야, 바다다. 우와. 오, 이쁘다. 야, 바다 진짜 이쁘다. 금주. 하나, 둘, 셋. 착, 착, 착. 아, 좋아요. 그래도 오니까 좋다. 자, 이걸 내가 칼을 뽑는 순간을 딱 봐야 돼. 알겠어, 얘들아? 그 순간 갑자기 비빔밥이 나오거든? 아. 끝났어. 칼을 뽑으면 끝나. 전화 왔어. 안 돼, 담요연! 칼을 뽑으면 끝나. 전화 왔어. 안 돼, 담요연! 담요연! 여보세요? 야, 광어랑 우럭이랑 숭어랑 산낙지 시켰거든, 이렇게 네 개? 우럭, 숭어, 매운탕, 매운탕. 국 먹어야지. 그 매운탕 안 먹을 거야? 그 매운탕 있잖아. 아. 그 매운탕이 다 못 먹을 것 같아. 양이 많아서? 어. 그럼 그냥 라면 끓여 먹자. 아, 그래, 그래. 그리고 혹시 미안한데 언제 와? 못 걸어가, 데리러 와. 아, 지금 바로 데리러 가? 어, 빨리 아, 와. 오케이, 오케이. 노래나 틀까? 미치도록. 그거 알아, 그거? 이러다가 채우면 어떡해? 아? 이러고 채우면 어떡해? 피치할 게 뭐라고? 내가 쩌는 거야, 그러면. 내 메이머가 또 짤잖니. 근데 언제 오지? 올 때 됐는데. 전화해볼까? 네, 여보세요? 형, 어디쯤? 우리 30초 뒤에 도착. 어? 우리 그 앞에 주차장 앞에 있어. 어, 앞에 있어. 우리 집 갈 테니까. 오, 핑크색 버스다.
어, 핑크색 버스 뒤에 바로 우리 있어. 아, 진짜? 너네 지나치면 되는 거지? 아? 너네 지나치면 되는 거지? 안녕! 야! 유턴해서 와, 유턴해서 와. 아, 오케이. 맞다. 저 차 아니야? 오라이! 또 저러고 있는데. 아우. 잘 갔다 왔어? 야, 야, 너네 커피. 다, 헐. 다 녹아버렸지. 어, 커피 샀어? 고마워. 어, 형들 커피 잘 먹을게. 가자, 가자, 가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좀만 기다려. 내가. 야, 왜 반갑냐? 그니까. 집이. 어. 이제 밥 먹을까?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라이브 카페인가 봐요. 예. 같이 불러도 돼요. 자. 그 지워버려둔 게 내게. 야, 여기 미쳤다 지금. 얘들아. 와. 야, 폴라로이드. 빨리. 폴라로이드. 나까? 아, 근데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이쁘다. 와. 야, 대박이야. 아, 좋다. 하루 더 있고 싶다, 진짜로. 얘들아, 밥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뭐 먹었지? 광어, 우럭, 숭어. 이거 할게. 야, 이번에 진짜 거의 먹고 놀고 했던 거지 않아? 그게 진정한 힐링이지. So delicious. 내일부터 일상 복귀네. 어땠어 이번에? 어땠는지보다 나 미래가 왜 이렇게 궁금하냐? 이 방송 나올 때쯤에는 달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난 울면서 봤으면 좋겠어. 나도. 왜? 저렇게 고생했더니 진짜 잘 됐구나 이러면서. 우, 장하다 없었어도 아, 이러면서. 행복의 눈물은 괜찮지. 둘 중 하나야. 저렇게 생각하더니만 우리 지금 좀 잘 됐다거나 곁들여 돌아오고 싶다. 이번 앨범도 화이팅하고 우리 심이 필요할 때 다시 하우스로 돌아오는 걸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한 패기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해보자. 해보자고. 정확히 모든 게 담배 좀 안네. 사실 빈칸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뭔가 저희가 그동안 뭔가 큰 어항에 뭔가 계속 돌멩이, 자갈들, 모래들을 쌓아와서 빈칸이 되게 없어 보였는데 이번에 뭔가 물을 부은 느낌? 사이사이 스며들게 된 느낌? 빈칸은 멤버들로 채운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로 채워진 것 같아. 휴식을 해야 할 때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멤버들이 함께 있으니까 더 편하게 잘 쉬었던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노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추억 같은 면에서는 진짜 많은 게 채워진 것 같아요. 뭔가 소원 하나를 이룬 것 같은 기분이고 되게 과거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제가 일부러 침대에서 같이 부대껴서 자고 싶기도 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 힘들었을 때 우리끼리 으쌰으쌰 같이 부딪히면서 살았던 거가 그리웠던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상황이랑 장소만 바뀌었지 우리는 그대로니까.
살짝 밑에다 붙여 저기 행복했던 그 위에 그래서 거기 있는. 아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 느낌 있네. 지금까지 심마우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문 어떻게 하는 거야? 갇혀 있냐? 헐! 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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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케이크야? 귀엽다. 케이크라고 저게? 이 공간을 채워. 시작.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어스. 컴백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어, 우리! 뚜껑이 없네. 뚜껑이 없네. 오, 뭐야. 와, 뒤에 달도 있네. 짠! 화이팅 해봅시다. 활동 화이팅. 아, 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뭔가 나를 돌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누워서 쉬고 이런 건 체력은 충전되는데 뭔가 기분적인 거나 아니면은 생각적인 면에서 재충전이 좀 필요한 거를 여기 와가지고 경치도 보고 애들이랑 진짜 새로운 경험. 권학이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 것부터가 약간 너무 신선하고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새롭고 신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좀 더 자주 뭔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